2020년 7월 15일 영상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특별한 일은 많이 없었던 그냥 소소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다. 근데 그래도 그래도 일단 제가 오늘 한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몇 가지를 얘기해보자면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산책을 하는 거여서 되게 좋았고 진짜 바깥 공기를 좀 마시고 약간 숲속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되게 힐링도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산책이 끝나고 이제 내려와서 그 앞 저기 앞에 있는 그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놀이도 했다. 오랜만에 운동, 그러니까 춤 외에 운동을 좀 하는 것 같고, 뛰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해서 조금 어색하고 그냥 재밌기도 했다. 그래서 술래잡기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조금 개인 연습 하다가 저는 4시 정도에 보컬 레슨이 있었다. 보컬 레슨을 생각보다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이야기도 하고 보컬 이제 I Need You 곡을 부를 때 필요한 발성법이나 그런 리듬이나 발음을 다 가르쳐 주셔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의미가 많은 레슨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오늘 저녁 메뉴가 약간 회덮 참치 약간 참치 덮밥 이런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 제 입맛에 잘 안 맞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저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조금 있다가 스트릿 수업을 했다. 근데 스트릿 수업은 항상 굉장히 기본기를 많이 하고 되게 체력적으로 힘든 레슨인데 그래도 정말 하고 나면은 되게 땀이 나고 이게 좀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댄스 수업이 끝나고 저희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다. 근데 그 큰 아이스크림을 한 명씩 다 먹어서 정말 좋았고 이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서 정말 맛있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의 맛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많이 먹었던 것 같다. 이제 남은 한 10일 정도가 굉장히 힘들 거고 약간 되게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솔직히 조금 걱정도 되고 진짜 걱정은 많이 되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잘 버티고 체력 관리를 이제 최대한 하면서 이 남은 스케줄도 다 하고 이제 방송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같다. 오늘은 조금 짧은 얘기 영상이 된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오늘 하루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알아서 컨디션 관리를 할 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다. 오늘 영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